한치 앞이 안 보인다. 한치 앞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유진영천입니다. 자, 오늘은 커브를 타고 영종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종도에는 바이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3 연륙교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자전거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영종도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영종대교,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인천대교, 이런 두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바이크도 뭐 통행료를 내고 통행을 할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바이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방식으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배기량별로 요금이 차등이 돼 있어서 대배기량을 타고 들어가기에는 좀 비싼 느낌이 있고, 뭐 이륜차를 뭐두 대, 세대 이렇게 막 배기량별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배기량 타는 사람들은 영종도를 잘안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1박 2일로 일정으로 들어가거나 마지막 배 시간에 맞춰서 적당히 얼른 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배기량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거리 뛰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영종도는 또잘안 가게 됩니다. 야, 출발한 지한 2분 됐나? 이게 막 풀려가지고 그저께 달았거든요. 달아놓고 게시를 했는데, 와, 덜덜거리길래 봤더니 나사가 막 풀려버려. 워낙에 진동이 많은 차인데다가 나사도 약간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출발 2분 만에 이게 막개 털려가지고, 월미도 방향이니까 저희 게러지 와서 큰 12mm로 딱 조이고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야, 와, 진짜 오랜만에 했더니 한치 앞이 안 보인다. 한치 앞이 안 보여. 안개가 껴가지고, 형,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낀 거야? 진짜 대박이구만. 와, 날씨. 아니, 여기 시내는 괜찮아요. 기온 많이 올라서. 근데 여기 올 때만 해도 그렇더라고.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슈퍼커브 타고 바이크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저 앞에부터 GS 그리고 야마하 볼트 할리 883 K1300R. 아, 이제 나가는 배를 다시 탑니다. 사람 한번 티켓을 꺼내고. 두 사람이요. 역주행이 아닌가, 이거? 역주행? 아이, 참나. 자, 다시 월미도로. Let's go, let's go. 아, 바이브레이션. 돌려서. 오케이. 산적 완료. 월미도에서 영종도. 영종도에서 월미도 가는 배탈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제주도 가는 배 타는 거 보셨죠? 거기 보면은 배 안에 여기 습기가 엄청 많아요. 네, 바이크를 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선적을 하러 갑니다. 바닥이 철판이라 미끄러운 데다가 불청소를 해놔서 물기가 많습니다. 여기부터 벌써 난코스구만. 바퀴가 미끌리지 않도록 오돌토돌한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최대한 주의하면서 올라갑니다. 습기가 많고, 뭐 청소하느라 물 뿌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온차로 인한 어떤 결로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후륜구동에 몰려있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살짝만 출력이 높아도 훅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배를 타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주의해서 돌아야 되고,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종도, 월미도 배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가는 배를 탈 때도 조심하시고. 자, 이제 갑니다. 영종도에서 월미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도운천 가서 밥 먹고 라이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의대교 개통 직후에 건넌 것처럼 그냥 바이크 타고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무의도에서 캠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완도 들어가는 것 같다, 완도. 다시 한번 무의도를 건너서
제가 가려고 했던 한악의 해수욕장을 가지 못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바이크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망인 모토 캠핑을 영종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리나무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라이더 여러분 언제나 안나하시고 질나하십시오. 제끼입니다. 제끼요. 제끼라우. 고조 제끼라우.